차일 거예요. 아무도 데이터상 지금 저거 좋을 거 없어요. 예, 저거 유저들이 할만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뉴기라도 하듯, 예, 스코어는 지금 5-0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진영수 선수는 개인적으로 5-5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성준 선수도 연습 시에 한 절반 정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시차이커, 그리고 또 이 박성준 선수가 뭔가 좀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매매일수록. 네, 확실히 그 연습과 실전에서의 경기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저그 히치하이커에서의 첫승, 과연 삼성전자 박성준으로부터 가능할까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테란입니다. 테란, 진영 선수의 진영에 붉은색의 이인영 맵 히치하이커입니다. 네, 뭐 아주 그 독특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바람직한 관전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즐겁습니다. 네, 아마 그 현장 마이크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양 선수들 진영 선수와 박성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됐고요. 히치하이커, 진짜 5-0. 근데 저구 선수들은 할 만하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는 계속 지고 있어요. 네, 실제 여러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정말 그 엄재경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괜찮다, 뭐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그 방송 경기에서는 테란의 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10드론이네요.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이 박성준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뭐 지형이 저그 입장에서 할 만한 지형들이 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디파일러가 나온 이후에는 필승 구도로 가는데, 그 전까지가 아무래도 2인용이다 보니까 테란이 압박을 펼치는데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정찰을 하면서 10드론에 빠른 정찰을 하면서 본진에 스퍼닝풀 가는 건가요, 지금 혹시? 자, 박성준 본진점 뭐죠? 일단 정찰해보고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의도겠죠. 왜냐하면 네. 빠른 배럿 플레이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빠른 정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눌러놓고 10드론까지 한 번 더 한 다음에 정찰을 보낸 그런 그림이었네요. 네. 예. 상대편 본진쪽 기본 필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앞마당 가져갑니다. 박성준 빠른 그 8배럭과 같은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12드론 앞마당 선택은 좋았고요. 이거는 잡아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몇 대만 치면 돼요. 60분에 15예요 체력이요. 히치하이커, 거두 말씀드립니다만 테란대 저거 5-0입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박성준 선수, 그 진영 선수가 대저그전에서의 가장 큰 특기는 찌르기거든요. 바로 그 진출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저그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2인용 맵에 또 하나 이 히치하이커의 중앙 골짜기를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더 진영 선수의 찌르기가 진가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진영수 선수의 리파이너리하고 겹쳐지면서 미끄러지듯이 그 드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게스러시를 시도를 했었던 모양이네요. 근데 게스러시를 하려고 하는데 진영수 선수가 재빨리 리파이너리를 지음으로 해서 당하지 않았던 그림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뭐 이 지난 경기 그 네오 아카노이드에서 박성준 선수가 빠른 그 저글링 러쉬로 이제 승부를 본 관계로 진영수 선수가 어떤 서력성 전진 배럭스라든지 8배럭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른 이 정찰을 시도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박성준 선수는 네. 자, 말 하나까지 왔어요. 안 받았죠. 은근슬쩍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 플레이가 되는 게 이제 SCV로 정찰을 해보니까 저글링 생산보다는 일단 그 타이밍을 좀 맞춰서 찌르기를 해준 거고요. 끝내. 자, 소위 이제 막타를 쳐서 드론 잡았어요. 드론을 똘똘 뭉쳐가지고 못 찾게 했는데 진작 클릭해 놓고 있었던 거죠. 네. 일단은 박성 선수는 2회 처리 상태에서 레오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회 처리를 가져가기에는 테란이 타이밍을 노리기 좋다는 점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어떤 그 아카데미 없이 빠른 그 선팩토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2회 처리 상태에서 좀 가난하지만 테크를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박성준 선수가 왜 보면은 그 이 밸런스를 맞추는 저그 아닙니까? 옛날에 그 아카디아2 시절에도 막 이랬고, 저그가 많이 유리한 맵에서는 이상하게 치고, 저그가 많이 불리하면 또 막 그런 맵은 이기고, 막. 네. 네, 물론 그 밸런스 조절하는 저그라는 이런 명성도 요즘 이제 마재훈 선수한테 좀 넘겨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박성준 선수도 그런 특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네, 일단 압박해주면서 더블을 하려는 의도죠. 네. 네, 게스 채치가 지금 S10이 한기로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압박과 동시에 확장을 통해서 상황 봐서 뭐 저글링 생산이나 성큰 한기 정도 저글링 생산 없이 저그가 배짱을 부린다면은 뭐 찌를 수도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 그러면 여차할 때를 대비해서 병력 중앙 중앙에 이동시키는군요. 예, 지금 진영수의 병력들은. 예, 게다가 그 이 오버로드를 중간중간에 띄워놓고 테란의 병력 이동 상황을 저그가 항상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진영 선수가 일부러 이제 두 패로 이제 갈라서 좀 저그를 이거는 저그를 이겨요. 왜 매디가 이거는 진영 선수가 쏟았어요. 네. 이거 앞마당 취소해야 되는 진영 선수. 미천 지금 다 날아갔거든요. 진영 이거 진영 선수 당황스러운데요. 예, 예, 왜냐면은 저글링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그렇죠. 한 거거든요. 아, 진영수 선수는 그 오버로드를 기만하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4개, 6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해줬는데, 야, 오히려 박성준 선수 지금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네. 자, 거의 병력에서 뭐 없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틀어막아야 됩니다. 앞마당 날아가는 거 막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아야 돼요. 제대로 허를 찔러요. 취소해야죠. 취소해야죠. 네, 이러면서 지금 아무리 바이오 배터리 있어도 위험합니다. 네. 포위 공격 당하게 되면 길목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예, 설마 지금 뭐 취소한 거였겠죠? 자, 그리고 스파이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 파벳하고 이거 메디킷 방어선도 쉽지 않아요. 아마도 스캔을 통해서 입구 쪽에 보니까 성큰 하나고,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예요. 오라는 거죠. 성큰 하나니까 찔러본 건데, 저렇게 많은 수의 저글링을 뽑아놓은 걸 확인을 못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진영 선수가 진영 선수의 어떤 특기 중에 하나의 어떤 타이밍을 위해서 일단 머린으로 압박 병력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놓고 매딕이 합류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매딕과 다 함께 모여서 갔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이걸 달려들어요. 안 되죠. 지금은 좀 뮤탈리스크 나올 때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공략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방금의 저글링 낫술 잃은 건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예, 지금 뮤탈리스크 내기죠, 내기. 자, 그런데 지대 공이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영수. 네, 왜냐하면은 일부 저글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이기죠. 네. 물론 저그가 많은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순간도 방심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저그 박성준 역시. 부자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벙커 지금 버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쳐야 돼요. 박성준. 그래서 벙커 못 만들게 하고. 자, 만약에 각기 한 번에 잡아줍니다. 지대공만 없을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저글링까지 합류를 해서 여기서 뭔가 결정타를 날려서 확실히 승기 잡아야죠. 자, 벙커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벙커 사거리 밖에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많이 괴롭혀줄 수 있죠. 예. 벌써 1권까지 피해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맵에서 5연패를 저그가 5연패를 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은 중반까지 괜찮다가 역전패를 당한 경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신을 내다가 결국에서는 자원부적으로 역전패를 또 많이 당해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는 좀 뒤집기가 많이 힘겨운 상황이었고 SCV도 많이 잃었고 무인 병력이 없어요. 벙커 하나로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뮤탈리스크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네, 벙커 하나로 못하기 때문에 일꾼은 거의 못 살고 지금 자원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크죠 지금. 이번 스타리그 최초로 8강 진출을 확정 짓는 선수가 삼성전자의 박성준 선수가 지금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테란을 연속해서 잡아내고요. 대저그 전에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진영 선수가 2패로 탈락하려고 생각 못했거든요. 이거는 병력 뭐 거의 다 죽었어요. 벙커에 들어있는 병력까지 합쳐서 머리 한 6, 7, 7, 8기. 5기네요. 5기 지금 머리. 그나마 남아있던 그 미네랄로 베녹스 하나 돌립니다만 3기 남았습니다. SCV. 네, 저 밑에 하나 있어요. 서플라이 디포 짓고 놀고 있었던 거. 사실상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못내 아쉬운 그렇죠. 거죠. 왜냐면 탈락이거든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한번 말이 생말이 러시. 그게 결국은 뭐. 근데 박성준 선수가요. 저그 히치하이커에서 최초의 1승입니다. 정말. 진짜 밸런스 저거네. 밸런스 저거. 그건 뭐 이거 이.
팀의 에이스인 변은종 선수가 지금 개인전 탈락해 있는 마당에 살아있는 스트레이트 박성준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 4분 55초, 두 번째 경기 8분 38초, 합쳐도 14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바로 8강에 진출하는 박성준. 네, 원래 본인 말대로 저그는 찜이고 테란방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참 그 저글링 숨기는 그 심리전이 아주 그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네, 제대로 함정 파고 바로 거기서 상대편의 추적 병력을 별피 없이 괴멸시키면서 8강에 안착하는 삼성전자 박성준. 아, 진영수 첫 경기는 상대편의 전략에 허를 찔렀고 이번에는 함정에 발을 잘못 내디디면서 그냥 피하고 말았습니다. 네, 서로 함정을 팠는데 1패면은 박성준 선수의 함정이 2중 함정이었던 거예요. 네. 자, 박성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진영수 잡고 8강에 가장 먼저 진출합니다. 넥스트 매치업 믿기지 않는 대역전승 이성대 김준영 최고 선수들의 최고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